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거는 허상간 매혈기에서 허상간이 피를 판 다음에 먹는 돼지 간 볶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메뉴네요. 이거를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can I have this one? Fried pork liver with shallot. So pork liver? Yes. Okay. And small size rice. Bowl of rice. One small rice. Yeah. Okay. Small bowl of rice. Yeah. Alright. That's it, right? Yeah, that's it. Okay.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Yes, sir. Enjoy. Thank you. No problem. 안녕하세요. 이게 그 허상간 매혈기에 나오는 돼지 간 볶음입니다. 돼지 생간을 부추 외에 양파도 있고 각종 야채랑 같이 해서 중국식 양념으로 해서 볶은 거예요. 허상간 매혈기에서 보면은 허상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국수를 사주기 위해서 또 큰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해서 피를 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열을 위해 가지고 이 돼지 간 볶음하고 그리고 황주 두량을 마시죠. 허상간에게 있어 가지고 그는 이 돼지 간 볶음을 먹으면 오열을 돕고 피가 이제 다시 생기는 것을 돕고 그리고 황주 두량 마시면 혈액순환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데 그에게는 이런 음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 간 볶음을 먹고 황주를 마시는 순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 피를 팔아야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사나이 대장부로서 존재하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죠. 자, 그 허상간 매혈기에 돼지 간 볶음 먹어보겠습니다. 황주 대신 저는 그냥 차를 마실 거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 좋네요. 돼지간 특유의 그런 비린 맛 없고 아주 양념이 이게 사천식이라 가지고 매콤하면서 심지어 약간 쫄깃하기까지도 하네요. 아주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You like it? Y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